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미덕 원장입니다. 김미덕 원장의 아빠 표 영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팁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롱코치 TV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틈만 나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술술 읽는 읽기 교육 되겠습니다. 제 인스타를 팔로우해 주시는 인친분들께서 최근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 제 6세 아들 태균이가 한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파닉스 책을 더듬더듬 읽는 것 같았는데 최근 보니까 영자 신문도 어려운 글밥이 많은 책들도 술술 읽더라. 6, 7개월 만에 유창한 읽기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읽기 실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N plus 1을 기억할 것. N plus 1이란 교육학에서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자 Vygotsky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편안하다, 어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영역에서 한 걸음만 또는 반 걸음만 나아가는 완만한 그런 난이도의 공부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도전 의식을 조금 더 편안히 가질 수 있고요. 공부라는 이런 책이나 또는 문제풀이를 했을 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달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표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그날 읽는 이런 한 페이지들 또는 한 문단을 깊이 있게 꼬치꼬치 모르는 단어 없이 읽어라가 아니라 특히 아이가 어리다면 읽기가 시작되고 언젠가는 이런 챕터북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을 빨리 오도록 하기보다는 아이가 편안하게 읽도록 해주시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태균이 아들에게 올레가 들어가면서 제가 영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픽션만 읽으니까 논픽션에 대한 글도 좀 접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네, 중간 레벨 정도, 그 영자 신문 레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중간 레벨 정도를 읽어도 될 만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제가 시작했던 거는 가장 쉬운 레벨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쉬워야 신문 읽는데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쉬워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자 신문들 요즘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QR코드 찍어서 오디오도 들어볼 수 있고요. QR코드 찍어서 관련 영상들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레벨 높은 거를 잡았다면 지문 읽는데 한참이 걸릴 것이고 지문 읽고 난 다음에는 빨리 문제 풀어라 재촉하게 될 것이고 그 악순환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불과 네다섯 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해력 문제라는 것도 지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것들이지만 일단은 쉽게 재미있게 신문이라는 것을 즐겨보아라 라는 마음으로 5, 6개월 정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불과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 어려운 그런 신문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았고요. 아이가 신문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거,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런 종이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요. 파닉스 진도를 빨리 빼기보다는 배운 파닉스 발음에 관련된 어휘들을 최소한 서너 개씩은 암기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파닉스 교육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과열되어 있고 속도에 너무 집착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권 국가에 갈 경우에는 오히려 파닉스 교육이 아주 느립니다. 미국 공부만 하더라도요, 미국 교육만 보더라도요, 6세에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파닉스 공부는 4, 5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고요,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발음들, 예외 상황들 가르쳐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 7세 초반, 중반 또는 6세 후반 빠른 곳은요, 부터 초등학교 어학원의 어떤 대비 과정처럼 돌변하고 수험생처럼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고 말하는 게 재미있겠어요? 싫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속도를 가기보다는 천천히 나아가고요. 배웠던 파닉스의 과정에서 쉬운 단어들은 어느 정도 암기해가면서
공부하고 또 읽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 딸아이에게 저는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 때부터 아주 쉬운 산수 문제집을 풀리기 시작했는데 수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연산만 시켰어요. 그래서 6세 후반이 되었을 때 제가 수학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수학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게 6세 후반 치고 아이가 세 자릿수 덧셈 뺄셈도 할 줄 알고 심지어 곱셈도 조금 할 줄 아네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20 이하의 숫자들을 암산으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겠습니다. 아주 유능한 선생님의 평가셨고 옳은 평가였습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앞으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곱셈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 페이지당 10문제가 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1을 올리고 1을 지우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얼마나 하기 싫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일단은 단순한 작은 숫자의 덧셈, 뺄셈의 암산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이에게 옳았던 겁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수학하고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파닉스 진도를 빼서 어려운 읽기책으로 가자, 문장 읽기와 스토리북 읽기로 가자가 아니라 파닉스 하나하나를 배우면 적어도 한 다섯, 6개, 세 글자, 네 글자 어휘들은 또는 그 발음에 관련된 이런 쉬운 사이트 워드들은 보면 그냥 바로 단어가 발음이 나올 정도로 암기를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강조드립니다. 철자까지 다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단어의 형태를 보면 무슨 단어인지 알고 바로바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구사할 때 모음으로 끝났는데 을을 붙여야 하나 르를 붙여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말을 구사하는 것처럼 영어 읽기도 어느 정도의 암기가 기반이 되어야 쉽게 읽게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네, 매일 학습은 기하 급수적인 성장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믿을 것 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배가 4배가 되고 4배가 8배가 되고 8배가 16배, 32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빨리 까먹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치원생들, 초등 2학년생들 빛의 속도로 까먹는다라는 말을 쓰지요. 제가 영유아 때요. 제 생일이 12월 3일인데 어릴 때는 그랬어요. 12월 3일 다음에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같이 주세요 라고 했죠. 지금 영유아 키우는 어머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어제 일어난 일, 그저께 일어난 일 잘 구분 못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일 있을 일, 일주일 뒤에 있을 일도 잘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배운 공부, 그저께 배운 공부 과연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다시 기억들을 되살려주고 거기다 조금만 더 얹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조금 더 얹어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간다면 네, 은행이자 복리 커지듯이 아이들 실력 또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 아침 공부하는 거 인스타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합니다. 휴가 갔을 때도 일요일도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적정한 시간 동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침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아이도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셔서 아이의 읽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